제대로 눕방을 보여주는 레온. 제법 편안해 보이는데요. 오케이 오케이. 어? 오케이. 아, get up. 오케이 오케이. 우와 이거 뭐야? 판타지 영화 속에 들어온 듯 신비로운 풍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. 게임 속 같습니다. 야, 이거 태국 맞아요? 여기 막 킹콩 같은 거 갑자기 나올 것 같아요. 망그로브. 지금 보이는 맹그로브 나무는 염분이 있는 바다에서도 자라는 열대 해안 식물인데요. 뿌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 이렇게 물 위로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. 와. 아, 포토? 네? 포토, 아, 여기 포토 스팟인가 봐. 아, 사진 포토, 찍으라고요. 포토, 오케이. 포토. 아, 포토. 아, 포토. 포토. 지금 이분 대사의 한 85%가 포토예요. 포토죠. 포토. Very beautiful. 오케이, 땡큐. 이번에 또 라이다운 하실 거예요, 분명히. 라이다운. 포토. 포토. 즐거운 뱃놀이를 마치고 찾아간 이곳은 특별한 동물이 있는 보호소라는데요. 자, 이 특별한 동물 정체는 바로 거북이입니다, 여러분. 와, 근데 이 정도 사이즈도 쉽지 않거든요, 고기가. 많은 바다 거북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카오락에 있는 거북이 보호소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이 거북이들을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니라 거북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예요.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앞 바다에 이제 거북이들 매년 산란을 하려고 이제 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부화가 안 된다든지 뭐 아픈 거북이들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데려와서 보살펴주고 치료도 하고 이런 거북이 보호소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가 그냥 뭐 민간 시설이 아니라 태국 왕실의 주도로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거북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해요.